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인천시가 지난 23일까지 인천시내 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. 시는 여름철 집중 강우 시 환경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61개소의 폐수 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총 2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,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.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인체에 흡수될 경우 급성 및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환경보전법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번 합동점검에는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을 드론이나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과학적인 시스템이 적용돼 기존의 방식과 차이를 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.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은 폐수 배출업소 점검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앞으로도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점검에 도입해 과학적인 수질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